빠방하이.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60년대,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연예계도 호황을 맞이하는데요. 그 시절 연예계는 과연 어땠을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놀라운 60년대 연예계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60년대 여배우 세대교체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스타 시스템의 등장인데요. 바로 여배우 트로이카. 트로이카란 러시아어로 세필의 말이 끄는 썰매라는 뜻. 남정임, 문희, 윤정희 세 사람은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며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극장에 간다는 건 곧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의미하던 시절. 당시 독보적인 남자 배우였던 신성일을 대적할 수 있었던 여배우들인데요. 각자 매력도 달랐습니다. 귀엽고 앳된 이미지의 남정임, 눈물 쏙 빼게 만드는 청순가련형 문희, 적이고 도회적인 스타일의 윤정희. 먼저 남정희는 1965년 영화 유정의 여주인공 오디션에서 뽑혀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3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일약 스타가 되는데요. 본명은 이미자였지만 아예 영화 유정의 캐릭터명이었던 남정희으로 예명을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대학교 1학년이었던 문희는 65년 영화 흑맥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미워도 다시 한번에서 청순한 비련의 여인을 맡아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경력의 정점을 찍었죠. 트로이카 중 가장 늦게 데뷔한 윤정희는 1966년 신인 배우 공모에 참가해 12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1967년 청춘극장으로 데뷔해 대박을 터뜨리는데요. 시상식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는 여배우 트로이카. 단지 새로운 얼굴이 주는 신선함에만 그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이었던 한국 영화 속 여주인공의 캐릭터, 개성있는 외모와 이미지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면서 한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이죠. 한 영화의 주연이 두 명일 수는 없는 법. 이들은 같은 영화에 출연할 일이 없었지만요, 세 사람이 한 영화에서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정인혁 감독의 결혼교실. 당대 최고의 인기 남배우 신성일과 트로이카 배우들, 여기에 어맹랑까지 합류해 장안의 화제였죠. 서로 간의 견제가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의외의 시너지를 내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배우 트로이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은퇴. 전성기 활동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공식 기록에 따르면 남정임은 226편, 문희는 218편, 윤정희는 264편의 영화에 출연했다는 사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몹시 지쳐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10년마다 여배우 트로이카가 세대교체가 되는 주요인이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엔 장미희, 유지인, 정윤희, 1980년대엔 원미경, 이보희, 이미숙이 계보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60년대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TV가 널리 보급되기 전 전국민의 오락물로 많은 사랑을 받던 문화예술이었는데요. 61년 5,800만 명이었던 관객수가 69년에는 1억 7,300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줬죠. 관객의 수요에 맞춰 충무로에서 제작되는 영화 편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60년대 전반을 통틀어 무려 1,500여 편이 제작되었고요. 시대극, 코미디, 스릴러 등 각종 장르를 총망라했던 시기이죠. 그러나 몇 안 되는 주연급 배우들, 소화해야 할 영화 수가 날이 갈수록 폭증하는 상황에 겹치기 출연을 하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신성일만 해도 무려 12편의 영화를 동시 출연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 후시 녹음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먼저 촬영하고 대사와 음악을 나중에 녹음하는 시스템. 본인의 대사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지만요, 현장에 도착해 대사를 받아 대충 읊조리는 식으로 촬영했죠. 사투리도 문제 없었습니다. 배우는 표정 연기만 찍고 비어있는 연기는 성우가 완벽하게 채워줬다는. 자연스럽게 성우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탑니다. 인기 성우라면 돈을 갈고리로 긁어모았다는데요. 배우마다 담당 성우도 따로 있었습니다. 주로 신성일은 이창환이 담당했고요. 여배우 트로이카인 문희, 남정인 윤정희와 어맹란의 목소리는 고은정이 도맡았다고 하죠. 바쁠 때는 녹음이 한 달에 1000편이 넘을 정도였다고. 물론 뛰어난 연기력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고집하는 배우도 있긴 했습니다. 김승우와 김진규, 그리고 배우 허준호의 부친인 허장강 씨가 있죠. 이들은 바쁜 촬영 일정 중에도 반드시 녹음실에 가서 본인이 직접 후시 녹음을 했다 하네요. 영화에서 성우들의 전성시대가 끝난 것은 1978년 동시녹음체제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 목소리를 노출시켜야 했던 배우들,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된 관객들은 멘붕에 빠지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목소리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신성일, 허스키한 음성이었던 김지미, 어맹란의 목소리가 컬컬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60년대에는 스타급이 아닌 배우들을 등급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명 등대배우, 삼초배우, 동면배우, 다방배우라고 불렀는데요. 등대배우는 등대불처럼 반짝하더니 자취를 감춘 배우, 삼초배우는 영화에 언제 등장했는지도 모르게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는 배우, 동면배우는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활동이 전무한 배우, 가장 흔했던 건 다방배우입니다. 일이 없는지 늘 충무로 다방에 나와 죽지고 앉아있기,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드나드는 감독들과 눈맞춤을 하려 애를 썼다고 하네요. 60년대에 스타의 반열에 오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달력 모델.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였는데요. 배우들은 너도 나도 달력 모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CF 하나만 찍어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는 요즘과 달리 연예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적었던 시절, 달력 모델은 몇 안 되는 좋은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달력은 상당한 위력을 지닌 마케팅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가정마다 주구장창 걸려있는 달력, 가만히 놔둬도 홍보가 됐고요. 사진만 오려서 액자에 집어넣는 사람들도 많았죠. 최고의 스타들이 모이다 보니 경쟁 또한 치열했습니다. 서로 1월달에 나오려고 기싸움을 했다는 후문, 그래서 관계자들은 작은 사기를 치기도 했는데요. 1월달이라 해놓고 다른 달에 넣어버리기. 시대가 바뀌면서 복장도 다양하게 변화했습니다. 처음 연예인들이 달력 모델을 할 때의 복장은 한복이 대부분이었지만요, 한복 다음으로 등장한 양장차림, 이후 수영복으로 점차 과감하게 변화했죠. 오래된 궁궐이나 사찰이었던 배경도 해변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었다고. 지금 봐도 파격적인 수영복, 당시 보수적이었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톱스타들에게 어떻게 이런 아찔한 수영복을 입힐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안 그래도 이 노출을 둘러싸고 작가와 배우들 간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현장에서는 상의를 말아올리거나 단추를 과도하게 풀 것을 요구해 여배우를 당황시키는 경우가 넘쳐났고요.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요, 물에서 확 올라오는 장면을 무리하게 찍으려고 하다가 비키니가 벗겨진 일도 있었다고 하죠. 이발소에 가면 한두 장씩은 벽에 붙어있었고요. 특히 군대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누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도 나도 보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60년대 달력 모델 하드코어하네요. 60년대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라디오 전성시대였습니다. 최초로 생산된 국산 라디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각 가정에 라디오가 보급되기 시작했죠. 라디오는 서민들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귀한 존재로 가장 파급력이 강한 매체였습니다. 60년대를 살았던 대중, 하루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라디오 청취를 습관화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라디오를 켜는 걸로 일상을 시작하고 밭을 맬 때도 라디오를 들고 나갔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면 온 가족의 아랫목에 3355 모여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는, 음악방송과 교양 오락 프로그램, 권틀, 레슬링, 야구 등 스포츠 중계방송을 많이도 들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그 시절 라디오의 꽃은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소리만 전달되는 라디오의 특성상 대사, 음악, 효과음만으로 내용을 전개, 제작비용이 영상물보다 월등히 저렴한데다가 촬영지 등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라디오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영화가 할리우드를 비롯한 외국 양식을 모방하기에 바빴다면 라디오 드라마는 보다 대중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들은 치열한 청취율 경쟁에 돌입하는데요. 각각 한 해에만 150여 편의 라디오 드라마를 내보냈고요. 드라마를 30분 단위로 편성하기에 이르렀다고. 우수한 작품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책이나 음반으로 만들어져 사랑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 영화화되는 작품도 많았죠. 얼굴 없는 배우라 불리던 성우들, 라디오 드라마에서 이들의 연기력은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운 지방 사투리나 섬세한 성격 묘사는 절대적으로 성우 개인의 역량에 달렸는데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희로애락을 연기하던 성우들에게 빠져들었던 청취자들, 다만 목소리만 듣고 성우의 외모를 상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멋진 주인공을 연기하거나 예쁜 목소리를 가진 성우들에게 팬레터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는 법, 텔레비전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서서히 식어갔던 라디오 드라마의 붐, 입지가 좁아진 실력파 성우들은 TV로 옮겨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순재, 남은희, 김영호, 권희봉, 양택조, 전원주 등 성우 출신 연기자들은 경험으로 다져진 노련한 연기력으로 지금까지도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죠. 라디오 하나로도 온 가족이 즐거웠던 그 시절, 신기하네요. 60년대의 히트곡,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60년대 중반은 이미자와 최희준의 시대였습니다. 65년에 발표된 최희준의 하숙생, 워낙 인기가 좋아 신성일 주연의 하숙생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64년에 발표된 이미자의 동백아가 씨는 그녀를 최고의 인기가수 반열로 올려준 부르의 명곡이죠. 90년대 후반은 남진, 대호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활약하던 시기입니다. 67년 가슴 아프게로 대박을 터뜨린 남진, 원래는 팝가수였지만 트로트로 전향하여 빛을 본 케이스입니다. 배우로도 성공했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60여 편의 영화를 남겼죠. 같은 시기 등장한 배우는 매력적인 정과 군더더기 없는 창법으로 인기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개 낀 장충당공원, 돌아가는 삼각지를 연속 히트시켰다는 60년대 인기가수들,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방송국이 출연가수에 지불하는 개런티는 인기도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구분됐습니다. A급은 1200원, B급은 1000원, C급은 700원, 결코 후한 대접은 못되는게요. 당시 쌀 한 가마니는 5000원, 쌀값 상승률로 현재 가치를 추정하면 출연료가 단돈 5만원 정도였던 거죠. 심지어 곡 홍보를 이유로 무급 출연에 만족해야 했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한국연예협회가 가수들의 방송 출연료를 최소 150% 인상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내놓았을 정도이죠. 상황이 이러니 가수가 방송 출연료만으로 활동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가수들의 중요한 수입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극장 출연, 지금의 행사 개념인데요. 웬만한 유명 가수들은 하루에 두세 개의 클럽을 오가면서 부지런히 수입을 올려야 했습니다. 출연료는 최고 25,000원에서 최하 500원, 최희준, 이미자 등 거물급 가수가 25,000원을 받았고요. 무명 신인의 경우 500원에 만족해야 했다고 하죠. 그러나 배우의 무대 출연료는 가수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들의 인기가 가수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인데요. 배우의 이름을 앞세운 쇼의 개런티는 톱 가수들보다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높았고요. A급인 신성일, 문희, 남정임 등은 하루에 10만원씩을 받았다고 하죠. 다만 가수 남진은 영화에 출연한 이후 가수보다는 배우로 쳐줘서 하루에 5만원이었다고. 자신들은 무대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하는 반면 무대 인사 정도에 노래를 한두 곡 하고 엄청난 개런티를 받는 배우들, 가수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배우와 가수 간의 시비가 붙는 일도 많았다고 하네요. 영화배우, 가수, 성우까지 스타들이 대거 탄생했던 60년대 연예계, 지금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60년대 편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갈치.